검사가 되고 싶다고? 네. 원칙을 사수하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. 원칙? 원칙을 저버리고 법을 악용하는 검사님들한테 검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겁니다. 법을 꿰뚫는 자의 편법이 법에 무지한 자의 위법보다 더 위험하니까요. 경찰대 출신이시다. 반년도 못 다니고 자퇴해놓고. 서병주 교수랑도 뭐 있지.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. 형 때문에 양정원 교수님 죽을 뻔했고.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요. 같은 방 쓰는 거 소름 끼쳐요. 나가줘요. 자네가 사수하고 싶은 원칙이란 게 뭔가? 형사법의 대원칙, 죄형 법정주의, 무죄추정주의입니다. 사시차군. 사시차? 네, 한준입니다. 제11기 한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선서가 있겠습니다. 대한민국 날고기는 영재천재들 다 모아놓은 여기선 내가 죽어라고 해도 안 돼. 누나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번 시험 못 보면 죽음이라면서요. 사시 2차에 기출해설을 해줄 여유가 있는 너 같은 인간이 뭘 알겠냐. 한준이는 사시 2차면 여기를 왜 와? 형도 의대 출신이잖아. 우리 같은 생비법들은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뛰라고 하냐고. 그래도 형법 시간에 오줌 지르기 마찬가지 아니야. 똥도 쫄아서 안 나와. 양정원이다. 형법을 가르치. 2분 10초 전 똥머리 학생. 이 사건의 쟁점은? 네? 아, 그게 예습을 한다고 했는데. 쟁점은? 아, 아닌 것 같은데. 같은데요? 판결문에 유죄인 것 같은데요? 라고 쓸 건가? 내 사건을 수업 시간에 해주다니. 영광이네. 서병주 전 검사장이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대 로스쿨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. 신경 뉴스! 서병주 교수님이 마약을 했대. 사무실이랑 차 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는데? 타살이라면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. 양 교수님 수업 시간에 악마긴 해도 살인만 절대 아니지. 확신할 수 있어요? 이번엔 전가요? 여기서 수업하실 적이 없어요. 서병주 교수요.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요. 진범 잡는다면 놓치지 말고 놀아나지도 말고. 당신은 서병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. 이 있습니다. 그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인권 유린행위입니다. 뭐라고요? 이걸 부었을 때 비로소 얘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겁니다. 형법 제347조. 그런 거짓말로 상대방을 기망해 본인의 입맛을 채우겠다면 사기죠. 야, 검찰이면 다냐? 네가 다 뒤집어 쓰는 수가 있다. 왕재수야. 283조 협박, 312조 모욕. 부먹이 진리인 사람한테 찍먹을 강요하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. 헌법 제19조. 아니, 내 말이. 아니 형법이 감히 헌법 애들이 돼? 2002 헌마 43.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을. 헌법이 보장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. 더군다나 이 탕수육은. N빵으로 산 겁니다. N빵이 뭐냐 N빵이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응? 형사 말고 민사로 풀자. 조정 성리? 야야 빨리 먹어. 모의 재판 10분도 안 남았어. 근데 찍먹의 권리는 보호법이 없는 거 아니야? 얼른 온다고. 시간 없다고.